예, 58km 1시간 걸려서 왔네요. 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6일입니다. 제가 서대문역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역으로 이동하다가 서대문에서 양평 가는 토릭이 올라왔네요.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불과 한 350m 가면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찾다가 코를 잡았네요. 예, 제가 양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는 거의 뭐 아신역 그 근처인데 바로 뭐 전철을 타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힘찬 월요일 시작하시죠.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바로 전화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8km 1시간 걸려서 왔네요. 예, 제가 여기서 아신역으로 이동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면에 왔습니다. 예, 아신역 도착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전철 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수역에 내렸습니다. 제가 신사역 쪽으로 이동해서 코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12시 50분입니다. 제가 양재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양평에서 뭔가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요. 여주나 멀리 들어가는 콜밖에 없고 나오는 콜이 없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신사나 강남 쪽으로 이동해서 일산이나 홈으로 가는 콜 하나 잡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모험을 하러 갔는데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예, 상암동입니다. 제가 지충역 가는 콜을 하나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축역 근처에 왔습니다. 11km, 25분 걸려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많은 대화를 나눴네요.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했네요. 제가 어떻게 두 번째 고객님을 통해서 어떻게 지축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홈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N75번을 타고 오다가 일산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일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한 6km부터 봤는데 홀이 빠지지 않네요. 버스 출발지 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40분입니다. 18km 23분 걸려서 일산으로 들어왔네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두 건, 콜마로 한 건에서 세 건으로 마감합니다. 오늘 제가 양평으로 특별히 도전을 해서 또 매출을 좀 올려볼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매출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양평에서 그냥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수해서 콜 두 개 타고 복귀를 하게 됐네요. 예, 젠틀리님 잘 복귀하셨나요? 저는 이제 여기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